안녕하세요. 제 차례네요. 제 사이클인데, 방금 보셨다시피 저는 2층 침대에 서 잡니다. 네, 그래서 여기가 저희 집이고요. 제 베개고요. 네,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누워서 잡니다. 뭔가 제가 딱히 보여드릴 건 없어서, 보여드리자면 2층은 어떻게 전기를 끌어 쓰는지에 대해서. 이제 침대인데, 여기 침대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붙여놨어요. 이렇게 붙여놓고 저 아래서 이렇게 전기를 끌어옵니다. 이게 제 핸드폰 충전기예요. 전기 이렇게 끌어서 사용하고 있고요. 2층은 확실히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많이 더워요. 이렇게 지금 막 울려요. 천장도 바로 여기 이렇게 바로 천장이라서 그래도 아늑하고 좋습니다. 네, 사실 제 옷장을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제 옷장은 저기 저쪽에 있는 베란다에 있어서, 네, 제가 제 룸메인 결이랑 선율이가 이쪽 방 쪽을 다 쓰고 있고, 저는 옷장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베란다 자체를 쓰고 있어서, 저는 여기서 만약에 보여드릴 거는 네, 이렇게 제 침대뿐입니다. 그래도 제 침대를 보여줘서 뭔가 조금 새롭고 부끄럽기도 하네요. 네, 제가 여기서 이렇게 누워서 자니까 애들은 말을 많이 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. 컴백을 눈앞에 두고 이런 걸 찍으니까 빨리 허니텐이 보고 싶은 마음도 크고 하루하루 텐나잇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선율이가 들어왔네요. 선율이가 제이 2층 침대 아래층에 살거든요. 그러면 저는 이만 허니텐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